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빌이에요. 오늘은 아는 분이 주고 가신 흐름한 좌탁이 하나 있어요. 근데 뭐 좌탁으로 그대로 뭐 사용하기는 여기는 뭐 입식으로 생활한 곳이니까 뭐 좌탁을 갖다가 뭐 그대로 활용할 일은 거의 없고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컨셉을 잡고 있는 거는 중세 시대에 이렇게 방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좌탁이 이게 두께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두께가 있더라고요. 나무가 이렇게 두께가 있어가지고 실제 방패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. 그렇지만 이거 장식용으로 이 정도 두께가 되면은 장식용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표면이 칠이 되어 있어서 이 표면을 다 까야 돼요. 까고 거기다가 뭐 버닝을 하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작업으로 칠을 까고 그 다음에 방패 모양의 형태를 갖다가 잘라야 되겠죠. 일단 칠을 까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샌딩을 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곽만 잘랐는데도 방패가 다 나온 것 같네요. 여기에다가 이제 방패의 이제 세부적인 디자인대로 이제 그림도 넣고 여기 표면에다가 문양도 하나 넣고 로고는 뭐 넣을지 말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 표면에다가 상징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네, 방패가 외형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속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. 예, 뭐 2부에서
다음 편에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1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예, 다음 영상에서 봬요.